나는 뚱뚱하고 늙어 보이는 의사였다. 나는 30대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휴스턴의 유명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성공적이었다. 많은 돈을 벌수 있었고 주위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비만이다.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단백질 중독자였다. 나는 채소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채소를 먹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우유와 달걀과 치즈도 꽤 좋아했지만 고기를 더 좋아했다. 모닝 베이컨, 훈제 치킨, 매기 튀김, 크고 두툼하고 지글거리는 스테이크 등이 주 메뉴였다. 내 식단은 고기, 고기, 고기. 그리고 더 많은 고기로 이루어져 있었다. 솔직히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나는 그렇게 먹으면서 자랐고, 텍사스 지역의 사람들도 거의 그렇게 먹고 자랐다. 내가 아는 모든 전문가들은 내게 육식주의자가 되라고 권했다. 내가 근육을 만들고 싶어 할 때마다 트레이너들은 단백질을 강력하게 권장했다. 어떤 트레이너는 심지어 닭가슴살을 매일 6개 이상 먹을 것을 권장했다. 6개? 나중에 나는 유럽에서 실시한 비만과 림프종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읽고 나서 눈을 감고 몸서리를 쳤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모든 사람은 항상 식물성 음식이 정말로 건강에 좋은지 묻는다. 그러나 고기에 대해서는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세상에 가스 박사, 오메가6 대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은 1대1이어야 하는데, 당신은 무려 15대1이에요.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다. 정말 단한 번도 없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식이 포화 지방 사이에 연관성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는 사람도 없었다. 또한 항산화제와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최적의 기능을 촉진하는 중요한 성분임에도 말이다.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을 먹어야만 섭취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인데도 말이다. 치즈버거를 먹을 때는 군침을 흘리지만 누군가 점심으로 샐러드를 주문하면 마치 뉴스에 나오는 굶주린 아이처럼 측은하게 쳐다본다. 나 또한 그랬다. 역시 단백질 과다 섭취가 체중을 불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단백질 과다 섭취가 끊임없는 피로의 원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그 이후에도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결국 나는 내 건강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야 말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검사가 오래 걸리지? 나는 긴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안과 의사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안과 의사가 장비에서 물러서서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꼈는지 다시 말했다. 내 눈의 작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심장 전문의는 아니었지만 이런 종류의 과잉 콜레스테롤은 내 연령의 남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볼수 없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 누구에게서도 거의 볼수 없다. 보통은 고지방 음식에 수십 년 동안 노출된 50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나 볼수 있는 증상이었다. 내가 좀 고기와 생선과 계란과 우유와 유제품을 많이 먹기는 했었다. 그러나 나는 명색이 외과 의사로 서양의학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약으로 해결하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 몸이 곧 부서질 형편없는 자동차처럼 나약하게만 느껴졌다. 진단 결과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높은 콜레스테롤은 질병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의존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약이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 당시 아내는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다. 그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검진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검사 결과 안과 의사가 발견한 것 외에도 몇 개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내 콜레스테롤 수치는 매우 높았다. 간 기능 수치도 높았다.
간에 지방이 잔뜩 끼어 있다는 사실도 알수 있었다. 게다가 고혈압과 높은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까지 결과로 바꿔보니 문제가 심각했다. 걱정이 엄습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살수 있을까? 하루빨리 생명보험을 들어야겠군.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갓 컴플렉스가 내게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맹목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약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일단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가장 흔한 약인 스타틴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복용해야 한다. 1에서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다. 평생 복용해야 한다. 그냥 약을 입에 털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다. 스타틴과 그와 비슷한 약들은 알려진 합병증이 엄청나다. 환자와 함께 합병증 목록을 검토하면 환자의 얼굴에서 공포감이 고조되는 것을 볼수 있었다. 결국 스타틴은 심장과 혈압과 신장과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또한 당뇨병의 심각한 원인이 된다. 또한 머리가 멍하면서 안개가 낀 듯한 증상이 오는 브레인 포그를 유발할 수 있다. 의사들은 간혹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걸린 것으로 오진을 하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일단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그만둔다. 복용 후 3, 4년 만에 각종 부작용과 합병증 때문에 수시로 약을 바꾸는 환자들이 꽤 있었다. 나는 모든 검사를 마치고 진료실에서 나오면서 당황하기 시작했다. 콜레스테롤에는 스타틴을, 트리글리세라이드에는 이 약을 복용하세요. 의사가 차트를 훑어보면서 가볍게 말했다. 고혈압이니까 베타 차단제를 추가해보죠. 어지럽거나 아프다면 다른 것으로 바꿀게요. 다리가 심하게 아프다면 제게 꼭 알려주세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는가? 그럴 수도 있다. 그때가 내 나이 겨우 36살이었다. 젊은 나이에 평생 세 가지 약을 복용해야 하다니. 그날은 내가 처음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은 날도 아니었다. 무려 10년 동안 나는 심한 위경련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질병이다.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집을 나설 때마다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나, 파티에 참석할 때나, 심지어 데이트 중에도 필사적으로 뛰어야 했으니, 삶이 얼마나 불안했겠는가. 그나마 내 결혼식이라도 무사히 마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러나 병원은 만성적인 컨디션 불량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담당 의사 중그 누구도 내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종양도 없었고 감염도 없었다. 단지 내 몸이 매우 고통스럽게 오작동하고 있을 뿐이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꽤 흔합니다. 내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몇 가지 약을 처방해줬다. 그러나 내 예상대로 그건 역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알아야 한다고? 거기에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건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사실 약간 우울하기는 했지만 경각심까지 느낀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잔병을 두세 개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환자들은 모두 변비나 설사가 있었다. 환자 몇몇은 고혈압과 높은 콜레스테롤은 물론이고 변비와 설사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닥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모든 문제가 단백질 중독 때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과잉 단백질의 무시무시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전에 나는 의대에서 배운 많은 이론들을 애써 잊어야 했다. 첫 번째 이론은 질병은 보통 이유 없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 자신이 의사로서 질병은 정말 필연적인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본 적조차 없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든 의료인들도 이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단지 질병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했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졌다. 앞서 말했듯이 환자들은 이 전쟁의 주체가 아니었다. 질병 치료가 환자를 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그저 인형에 불과했다. 모든 비용을 환자들이 내고 수술 위에 따르는 부작용마저 환자들의 몫이었는데 말이다. 그런데도 그 전쟁은 의사와 질병 사이의 싸움이었다는 말이다. 이것이 우리 의사들이 교육받은 방식이었다. 사실상 미국의 모든 의사가 지금도 이런 간습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는 질병 연구에 수천 시간을 투자하지만 질병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다.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위해 질병의 원인을 미신으로 대체해보자. 암은 전신 불균형의 결과가 아니라 외부의 침입자이자 괴물이다. 심장병은 지방 과다와 만성염증의 결과가 아니라 유전적이다. 당뇨병은 혈당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식단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저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운이 나쁜 질병이다. 우리 의사들은 각각의 질병을 하나의 적으로 본다. 실제로 각각의 질병은 각각의 전문의사가 치료한다. 만일 심장병과 당뇨병이 둘다 있는 환자라면 두 명의 전문의가 따로 약을 처방하고 수술을 한다. 대부분 이두 의사는 서로 말도 나누지 않는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환자를 제3자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환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질병으로 구별된다. 202호실의 대장암 환자가 아니라 202호실의 대장암이 수술 대상이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싸운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의학을 매우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나는 수술이나 약으로 질병을 정면 돌파해야 했다. 감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질병이 있으니 없애버려야 할 뿐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리메이트를 주기 때문에 과도한 약을 처방한다고 비난한다. 또한 의사들이 약사와 결탁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과도하게 약을 처방한다고 비난한다. 당연히 외과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환자에게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수술을 한다고 비난한다. 물론 의료계에도 사기꾼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약물을 처방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질병과 가장 효과적으로 싸우는 방법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전문 교육을 받았는데, 리피터 20mg을 복용하고 다음 주에 심장 수술 일정을 잡읍시다가 아니라 식사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한다면 환자들은 그 의사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세상이 그렇다는 말이다. 환자들 역시 본인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빠른 효과를 기대한다. 의사들이 알아서 드라마틱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누구도 저녁에 스테이크를 먹거나 아침에 베이컨을 먹어서 병이 생긴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이 명령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가 환자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처방전을 써주지 않으면 매우 불쾌해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체중 감량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에 환멸을 느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 내 모습은 끔찍한 똥보였다. 통증도 끔찍했으며 건강 수치 또한 내 몸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 역시 내 환자들과 똑같은 만성질환의 초입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나는 영화 스타트렉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맥코이 박사가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 지구의 의료 시스템을 보고 충격을 받는 장면이었다. 그는 인간의 야만적인 수술 방식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장면이다. 내가 의대에서 배운 것들이 모두 틀린 것 같았다. 인체는 왜 그렇게 연약할까? 왜 우리는 질병에 걸릴 운명이어야 하는가? 이 화학약품을 몸속에 투하하지 않고 예리한 칼로 배를 도려내지 않으면서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심장병과 암과 당뇨병과 비만이 미국처럼 공공연하게 왕성하지 않은 나라들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들에게 배울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나는 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맹세했다. 나의 임무는 완벽한 음식 습관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나는 여러 나라를 직접 찾아가 보았고, 과학 문헌을 뒤져보았다. 의학계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다. 나는 서양의 고질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는 문화를 찾아서 그들의 주식이 무엇인지 조사했다. 이런 것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 자신의 음식 습관도 바꾸고 싶었다. 해가 갈수록 아프고 뚱뚱해지는 몸을 가지고 약에 의존하여 살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단기간에 영웅적인 의지력을 발휘하고 싶지도 않았다. 예전보다 더 지치고 기운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진정으로 내 삶을 바꾸고 싶었고, 내 환자들의 삶도 바꿔줄 수 있는 진실을 찾고 싶었다. 나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서재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성경까지 꺼내 읽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신은 우리 인간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는데 그것들은 모두 과일과 채소와 각종 곡물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도 구약 성경의 맨 처음에 있는 창세기에 말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에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